와, 진짜 아름답네요. 평양은 확실히 내가 말했잖아요. 늘 북한을 또 다른 외국이라고요. 야,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? 여기에 살려면 상위 몇 퍼센트가 돼야지? 제가 상위 0.00001%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거의 살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. 나라입니다. 노샌들 안녕. 강남 자주 가세요? 제가 강남 언니 아니에요. 아, 왜냐면 제가 농담이고요. 그 뭐야, 제가 강남을 왜 자주 갔었냐면요, 지하철 타고 다니는 시절에 지하철 상가에 쇼핑하러 많이 갔었어요, 강남에는. 그리고 강남은 소개팅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만남의 장소로 되게 유명하잖아요. 제가 그런 자리 때문에 한 두세 번 갔었던 것 같아요. 더 강남역 몇 번 출구 앞인지, 12번 출구 앞인가? 거기 이제 어디 계세요? 이러면 여기요? 이런 아시죠? 북한에도 강남거리가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? 북한에 강남 있다고요? 전 처음 들어요. 거기 강남 있으면 제가 왜 왔어요? 왜냐면 저는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확 놀려고, 놀새처럼 놀려고 온 거였는데 강남거리가 있다고요? 려명거리. 아세요? 알죠. 너무 예쁘다. 우와, 와, 진짜 아름답네요. 평양은 확실히 내가 말했잖아요. 늘 북한을 또 다른 외국이라고요. 어머,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근데 건물들이 근데 특이하게 다 예쁘지 않아요?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저 버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사람들이 줄, 오, 저거 봐요. 귀여우시다. 우와, 평양 가면 저렇게 고층 건물들이 흔하게 다 있어요. 창강거리나 뭐 이제 말씀하셨던 려명거리 이런 데 가면 정말 고층 아파트들과 이런 예술인 아파트들이 멋있게 또 서 있어요. 저런 아파트 외에도 북한은 이제 그 뭐 금수산 태양궁전 이런 데 가면 건물이 다 이제 우렁차게 서 있기 때문에 보통 평양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큰데 거기 이제 건물을 멋있게 색깔로 딱 지워요. 그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. 버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식이네요. 그럼요, 평양이니까. 왜냐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. 우리 북한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렇게 낙후된 곳이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평양은 다 최신식으로. 이거는 외국인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? 그럼요, 북한에서는 유튜브나 뭐 이런 SNS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북한 여행을 갔다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고,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50불 정도만 지불을 하면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해외 로밍이 돼가지고 해외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뭐 이런 SNS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북한에 올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? 북한에 일단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는요, 두 나라만 빼고 다 가능합니다. 대한민국과 미국 빼고는 다 여행이 가능하거든요. 일본도 가능해요? 일본도 다 가죠. 일본 또 제일교포들 있잖아요. 항상 욕하긴 해도 그런 외화벌이는 또 잘 이용하더라고요. 그럼 들어올 때 신사가 네. 까다롭거나 그러잖아요. 이제 갔다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 서적이나 이런 DVD 녹화물 같은 거는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. 휴대폰은 들고 들어갈 수 있고 가서 사진도 찍어도 된대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전에 일주일 전에 어디를 갈지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쫙 적는데요. 적으면 그걸 북한 측에다 우회를 한대요. 여기서 어떤 지역을 갈 수 있는지 북한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. 그 리스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진도 다 찍어도 되고, 그리고 나올 때 이제 그 사진기에 담긴 메모리 카드랑 휴대폰 검열을 한다고 들었어요. 야,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?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시간도 전기가 안 와요. 근데 이렇게 아파트 겉에다가 이렇게 장식에다가 전기를 쓰면 솔직히 북한 지방에 사는 인민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. 이렇게 자기들은 호러식 하면서 쓸데없는 전기를 쓰고, 진짜 불빛이, 여긴 외국이라니까요. 너무 예쁘다. 여기에 살려면 상위 몇 퍼센트가 돼야지? 제가 상위 0.00001%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거의 살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. 왜냐면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의 기술자, 과학자들을 위해서, 대학 교수들을 위해서 내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양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 살 수 없는 거리예요. 특별한 사람들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죠.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학교 교수님들,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, 그 교수들을 이르는 말을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고요.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강명성 몇
몇호 막 이런 거 쌓아올리잖아요 맨날. 그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. 그 과학자들을 이제 북한에서 좀 엄청나게 우대를 해주거든요. 왜냐면 과학자들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. 이 사람들에겐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. 아까 그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 사는 미래 과학자 거리인 거죠. 그걸 또 북한에 있을 때, 제가 있을 때 조선중앙TV를 엄청나게 보도했어요. 막 우리 김정은 장군님께서 이렇게 과학자들을 위해서 집도 해주시고 집을 봤는데 완전 뭐 유럽이에요.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방도 한 다섯 칸 막 이렇게 해주고 주방도 북한 보통 주방을 다 작게 하는데 주방이 촤악 이렇게 세면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크게 한 거예요. 이거 저거 샤오기도 그냥 지방 싸우면 상상도 못하는 거지. 여명거리는 자들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. 강남은 그냥 상관없이 다 돌아다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출입 통제 구역이라서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. 뭐 가족 친척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여기 구경 가고 막 이런 건 안 돼요. 지방에서 단체로 이제 공장 기업소에서 밥 사 왔을 때는 구경 가고 이런 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기 뭐 살 거 있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북한에도 한국처럼 명품을 막 두르고 다녀요? 엄청 많죠. 아 야 북한은 그 뭐야 오소리 그 패딩이 있는데 진짜 오소리 여기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또 여우가 있어요. 여우 목털이가 있어요. 그런 거 진짜 여우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. 뭐 샤넬, 디올 이런 거 다 백화점에 다 있어요. 진짜로. 북한에 구찌 매장도 있잖아요. 노래방이 거의 술집이랑 비슷하지 않을까. 왜냐면 노래방을 좀 크게 하니까 한국에 막 수노래방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. 대중 이렇게 막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노래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춤도 추고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노래방 유일하게 하나인 거죠. 카페 가면 안 됩니다. 얼마인지 아세요? 커피 한 잔에? 15,000원이에요. 커피 한 잔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북한에서 쌀 1kg에 5,000원이에요. 근데 커피가 한 잔에 15,000원이에요. 누구 마십니까? 야 그럼 까마치 물을요. 북한은 까마치 물 유명하거든요. 거의 지방 사람들은. 카페보다는 이제 도서관? 문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힐링한다고 해야 되나요? 북한에서 즐기는 유흥거리가 유흥이요? 없죠. 집에서 유흥 즐겨야죠. 집에서 이불 쓰고 DVD 보고 USB 보고 남한 드라마 보고 그게 유흥인 거죠. 그러면 친구 불러서 홈파티 이런 거요? 오 맞아요. 생일 때는 홈파티예요. 그 뭐지 생일 때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식당의 주방장을 집으로 데려와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일 파티를 했는데 저는 왜 생일 파티를 좋아했냐면요. 선물 때문에. 애들이 이제 문 앞에서 누구 왔니 왔니 이렇게 맞이할 때면 선물 다 들고 돌아요.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. 그래서 그때 이제 주방장을 데려와서 케이크랑 밥 이런 걸 다 사다가 주문해서 넣고 다 먹어요. 먹은 뒤에는 집에 또 이제 카라오케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다 노래를 또 한 곡씩 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 남자애들을 좀 못 들여오니까 남자애들을 2차로 만나가지고 밖에서 이제 노래방에서 또 3차까지 노는 거죠.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북한의 강남거리 즉 여명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솔직히 북한의 평양은요 정말 상위 1%만 사는 곳이고 북한의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